이거 돼지가 다 해놓은 건 거야, 설마? 와, 여러분 보세요? 와, 여기 멧돼지 엄청 많은데? 이거 누가 보면 바깥으로는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은. 이거 멧돼지가 여기 와서 지렁이 잡아먹었대. 지렁이랑 이거 사광인지 모르겠는데, 와, 누가 보면 바깥으로는 줄 알겠다. 와, 이거 피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 와, 이거 다 갈아놨네. 와, 여기 심각하다. 오, 이게 바로 헬파티야, 진짜. 와, 이래서 진짜 멧돼지는 동물이 아니라 괴물이라니까, 괴물. 아, 얘네가 사과도 파먹네, 사과. 어, 맞네. 멧돼지가 먹고 간 사과거든요? 이 새끼들이 배가 불렀네. 음식을 남겨? 멧돼지가 먹는 거면 맛있는 거겠죠? 나도 한번 먹어볼게. 멧돼지가 먹다가 왜 뱉었는지 알겠네. 농약이 많이 묻었어. 강아지 세 마리. 동해. 나 아니야. 나 사람이야. 돈이 안 된다 그랬지? 나 사람이야. 나 사람이야. 이 친구가 바람잡이. 진중만 있으면 내가 날아다니는 거야. 어. 지금 온 친구가 선발대. 어. 바람잡이. 어. 다른 강아지랑 섞여서 잠깐 묶어둔 거예요. 강사장님! 왜? 야, 네가 그렇게 바람을 잘 잡냐? 이 친구가 물어뜯는 애. 물어뜯는 애. 어, 사람을 잘 따르네. 다른 강아지. 왜?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갈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잡네. 왜 그래? 왜? 이게 저 좋아하는 거죠? 어. 귀여워.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절대 공격 안 해. 아,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우리 어, 엄청 귀엽네. 이 자식. 이 친구가 선발대. 어, 선발대. 달리기 제일, 아니, 달리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더 빠르네. 난리치는 거. 지금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 어. 나한테 막 애교 부리네. 어. 얘가 달리기 제일 빠르네. 그래서 얘가 멧돼지 앞으로 뛸 거예요. 아니, 얘가 멧돼지한테 제일 먼저 가. 아,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니? 이놈이 멧돼지를 제일 먼저 발견을 합니다. 파란색 목근한 강아지가 멧돼지를 유인시켜요, 바람잡이. 저한테 애교 부렸던 이 강아지 물어뜯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물어뜯는 강아지. 저 맨 앞에 있는 게 선발대. 저기 두 번째 있는 강아지가 바람잡이. 아, 선발대 뜻이 뭐냐면 멧돼지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놈. 멧돼지를 제일 먼저 발견해서 멧돼지를 만나면 짖는 강아지, 선발대. 바람잡이 역할은 뭐냐면 한두 번 물어뜯고 도망가는 거. 유인하려고 유인. 그 다음에 3번 강아지. 선생님 옆에 있는 강아지가 최종적으로 물어뜯고 선생님이 총으로 빵. 나는 옆에서 그거를 딱 짚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대요. 항상 그렇게 잡는 거예요, 항상. 여기 또 흔적. 와. 지금 다른 분들도 산 타고 계신 거거든요. 아, 골짜기마다 한 분씩. 예,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려요. 아, 강아지가 가리키는 거구나. 오, 뛴다.
와, 이거 엄청 조용히 해야겠다. 아, 날씨가 그린 돼지가 걸어다녀? 잠을 안 자고? 걸어다녀. 아. 아, 지나간 거네요, 선생님. 아, 발자국 있구나. 발자국, 발자국.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강아지 세 마리씩 끌고 다니시고 있어요. 아, 발, 엄청 큰 것 같은데. 예, 이거랑. 와, 여기 진짜 있다. 와. 와, 여기 뭐냐? 아, 돼지 물탕이야, 선생님. 진짜 리얼 돼지 목욕하는데. 와, 진짜 돼중 목욕탕.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 돼중 목욕탕. 리얼. 여기 올무 있네. 여기 근처에 누가 또 오셨나봐요. 돼중 목욕탕에 올무 설치했어요. 우리 팀 말고 다른 팀도 있나봐. 멧돼지가 파는데. 강아지들이 냄새 맡고. 와, 강아지 내려간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멧돼지 냄새를. 헌터분들이 여섯 분이고 총을 쏠 수 있는 거는 다섯 분. 강아지 짖는다. 여기 살짝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 새끼 날려고 싶은 나무 싼데. 아, 나무 싼데요, 선생님? 나무가 조금 쌓여 있고 웅덩이가 살짝 파여 있으면 새끼 난 자리 돼요. 와, 대박. 바람잡이 뛴다. 선발대 앞에 가고 물어 뜯는 강아지도 뛴다. 애들 다 뛰었다. 강아지들 선발 때 바람잡이 물어뜯는 애 다 내려갔거든요. 강아지들이 고라니 보고 따라갔다가 다시 오네요. 고라니는 안 물어뜯어요, 강아지들이.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아, 그죠? 아. 와, 여기 다 파놨네, 여기. 멧돼지 사냥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200근이 넘는 돼지를 산에서 끌고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중견인데 200근이 넘어간대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하십니다. 제가 따라가고 있는 헌터 선생님이 제일 잘 잡으시는 분. 이분이 리더입니다, 리더. 찾았다. 아이고. 아니야. 고라니.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빠지면 죽어요. 아, 진짜 멧돼지 진짜. 와, 산이 진짜 더럽게 넓다. 아직도 못 잡았냐라고 하는데,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멧돼지한테 물어봐야지. 얘가 안 나오는 거를. 멧돼지한테 전화해, 빨리 나오라고. 이거 총 람보예요, 람보. 경찰서 가면 팔아요, 경찰서 가면. 그리고 또 초등학생, 우리 급식 친구들 진짜 경찰서 가서 총 주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애들아, 장난이다. 오. 아니, 칼로 하는 거예요?
옆에 조금 더 있는데 선생님 안 따셔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그거는 일부러 놔두신 거래요. 아 맞죠 선생님. 사람이 욕심부리면 자연이 훼손되지. 얼마나 걷는 거지? 진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잘 배운 다음에 나도 면허를 따서 면허 있는 사람 한 명 데리고 혼자서 잡아보려고요. 나중에는 면허가 있어도 두 명 이상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캠 한 분 딱 모신 다음에 어머 윽박아 눈안 무더워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상남자 이제 드디어 팀을 만나러 갑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거 만지면 불법이어서 못 만져요,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총구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총 두 개 들고 도망가면 레전드인데. 아, 노루가. 지금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헌터분 여기 앞에 있고요. 헌터분이 저한테 손짓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뭇가지들이랑 낙엽 많이 모여있죠. 이게 돼지들 집이에요.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강아지 뜁니다 선생님. 왜요? 다 따라갔죠? 오케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 장미가시 나무 뭐가지 걸렸다. 위로 올라갈게요. 어차피 강아지가 지금 쫓고 있거든요 멧돼지. 근데 여러분 위에 올라가면 데이터가 안 터질 수 있어서 방송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참고 좀 해주세요.